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와 있는 곳은 그 일산 킨텍스의 그 코리아 빌드워크예요. 코리아 빌드 위크인데 이제 여러 가지 가구부터 건축 자재, 인테리어 관련된 박람회를 지금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서 행사를 다시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PD님이랑 같이 와서 또 어떤 신소재들이 있는지, 저희 홈스타일링에 도움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오랜만에 한번 나들이 겸 나왔네요. 일단은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고요. 저희가 다시 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권을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왔고 일단 지금 화장실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가 좀 막혔네요. 바보가 다리가 껴서 안경에 완전 뜻밖에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 일단 꺼봐. 입에 용량이 많이 없어 지금. 정리를 중간에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이렇게 비닐장갑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네요. 안내책자를 가지고 있고,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부스 하나하나씩 돌게요. 여기가 현재 전시장 센터인데요. 지금 주로 보시면 중문업체라든지 창업업체라든지 그리고 약간 친환경하고 접목되어 있는 그런 신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규모가 커 보이는데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부스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꾸며지는 거 보면 조금 효율적으로, 시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전처럼 부스를 타이트하게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좀 코로나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부스 규모를 좀 더 다닥다닥 붙여서 진행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톨러런스를 좀 유지하면서 지금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보시죠. 우드 슬랩 업체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늘상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이즈들이 되게 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두께들이 이게 길기 때문에 비율이 맞는 거지 보통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는 1800짜리로 재단을 하는 순간에는 같은 프로포션으로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두께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저희 고객들한테 말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이즈 자체를 유지를 하면 비율이 맞을 텐데 이거를 중간에 재단을 하면 그 두께도 사실은 같이 얇아져야 되는데 그 두께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 상호는 제가 당연히 상도상 공개는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감자탕집 식탁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집이 크고 이런 전원주택이나 펜션처럼 어떤 큰 제품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길게 놓는 게 괜찮죠. 근데 현실적으로 34평형 아파트에 2000이 넘어가는 우드슬랩을 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계속 이동하시죠. 네, 지금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중문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구 쪽은 많이 안 나와 있고 어떤 건축 자재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이런 좀 친환경을 강조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조금 놀랐던 거는 거의 업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중문 업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동문이 조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자동문에 대한 수요는 많이 없었는데 약간 이렇게 어토미케이션을 강조한 그런 중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그 전원주택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 쓰이는 그런 벽난로라든지 벽돌, 신제품, 신소재 벽돌, 바닥자재 이런 제품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은 이지하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경하기로 한 거는 이제 바닥자재 쪽 관련 이제 부스인데요. 잘 보시면 요즘 바닥자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차별화를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좀 표준적인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애쉬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네요. 좀 프리미엄 텍스처 쪽으로 가볼까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좀 밝은 마룻바닥 계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근데 사실은 인테리어 부분은 사실 벽지랑 바닥자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부스를 그래도 이 부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쓰신 게 사회자분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인폼들을 이렇게 마이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네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데는 이제 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 액세서리라든지 소품, 소형, 기능성 가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남의 때처럼 도마가 잘 팔리네요.
작은 기념품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마라든지 작은 소품 하나씩을 모습을 보입니다. 지역도 좀 나와 있고요. 박축박람회 이런 지역 특산물이 나와 있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주제에서는 약간 조선. 여기 원목가구 쪽을 끝에 왼편으로는 이런 기능선 소파들이 또 진열이 되어 있고 바로 지르자. 세라믹 테이블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캠핑 관련해서 이런 캠핑 용품, 캠핑 차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가까이 오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답니다. 이유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직접 레저를 떠나는 그런 트렌드. 예, 보시면 일반 현대 기아의 그 승합차를, 그 화물차를 이런 캠핑차로 개조하는 전문 기업이네요. 달라 보이네요, 확실히. 항상 영화에만 나오는 캠핑차가 아니라 이렇게 좀 컴팩트하면서도 상당히 근데 많이 크네요. 예. 화물칸 자체가 딸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 부스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구입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잠깐 끊어주고. 네, 이 업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승합차에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어떻게 보면 텐트, 후면 텐트라든지 어떤 캐노피 텐트를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매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경쟁사도 많고 그러는데 애기 아빠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요즘에는 이런 승합차에 뒤에 트렁크를 이렇게 수납으로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고 또 부족한 그런 수면 부분을 위에다가 이렇게 익스텐션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실 캠핑 쪽으로는 전문 용어를 많이 몰라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갖고 싶게끔 잘 만들었네. 저쪽으로 한번 이동하시죠. 다시 끊어주시고. 저쪽 끊으시죠.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거는 독일산 천연 광물을 분해해가지고 아크릴과 같이 이렇게 분쇄를 하는 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같이 혼합해서 만든 어떤 신종 소재거든요. 지금 잘 보시겠지만 이 터키, 이스라엘, 이쪽에 유럽 국가분들이 이런 침구류라든지 이런 카펫 쪽으로 많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값어치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리고 이제 욕실 리모델링 한. 네,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을 짓는 자재들, 그런 건축 자재 쪽을 돌아다녀 봤다면 지금 제 뒤로 있는 곳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성 가구, 가구를 전시해 놓은 부스들이 모였어요. 특징은 이 세라믹 테이블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세라믹 자체가 많이 차갑고 일단은
그 소비자들이 좀 그런 차가운 거에 대한 느낌, 반감 때문에 그 유행이 조금 바짝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드슬랩, 원목 가구, 그리고 쇼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단, 기능성 원단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요거는 상호명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질문한 부분들은 제외를 시킨 게, 그 쇼파에다가 직접 좀 낙서하든지 커피를 흘려서 하는 시범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결여됐다는 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플라츠 원단처럼 잘 지워지는 원단이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가죽 쇼파하고 인조가죽 쇼파가 많이 안 나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세라믹이 지금 엄청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포세린 테이블들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목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90%가 원목 식탁으로 다시 바뀌어져 있어요. 예, 또 이동하시죠. 한번 앉아서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자들 그 뷰티 관련해서 나온 상품이네요. 네. 피부 자체 상태를 네, 체크해주고 이제 네. 점검해주고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는. 건조한지 떠 네, 있는지. 지성인지 국산성까지 나타나는. 그럼 이 미러 하나만 기존에 있는 화장대 미러 대신에 교체를 하면 네. 결국은 좀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피부나이 32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평가를 해주고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 추천을 이렇게 해주면서. 아, 저희 와이프가 좋아할 상품이네요. 이런 트러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모공 쪽이 안 좋게 나오네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이게 가격대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게 가격은 지금 블루에서 나온 제품이라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가격은 아마 미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러프하게 예, 러프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원하, 그 알고 싶으시면 따로 연락 아무래도 이건 B2B 쪽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보면 한 150만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제 생각에 네 저도 그렇고 네. 일단 설명 너무 잘 들었어요. 이거 사람들 많이 관심 보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떠나가면 피부 상태가 좋은 걸로 나왔어요. 사실 저희 브라스코에서 이 스마트 미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하나의 앱 업체하고 지금 MOU 체결을 맺어서 저희 붙박이 안에 스마트 거울 들어가는 게 아마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에서.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저거보다는 조금 상향이 틀린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거울은 이 옷이라든지 체형 변화에 포커스를 뒀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뷰티, 피부 관련, 사실은 정밀화된 카메라가 어떤 데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서 제공해 주고 있는, 프로바이딩 해 주고 있는 앱 데이터하고 연동되는 그런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체형을 봐서 어떤 건강 체크부터 해서 약간은 좀
의학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제입니다. 이거를 네. 설치를 하면 네. 홈시어터 같은 거 영화를 좀 크게 틀어도 옆집에 피해가 안 가겠네. 덜 가겠죠. 네. 여기서 흡수를 한번 하고 나가니까 네. 그냥 부착을 하는 거죠. 시공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전용 기존 아트월에 예, 아트월에 전용 접착제 갖고 이렇게 바르셔서 그냥 1분 내로 붙습니다. 그럼 나중에 탈착을 했을 때 잔상이 많이 남나요? 그거는 예, 본드 자국이 날 수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천정쪽으로. 천정쪽으로요? 그러니까 벽면에 그 시공이 어려우시면 천정으로 하시면. 아, 그래도 소리가 측면으로도 전달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어떤 그 표면 손상 때문에 그러시면 천정으로 하시는 게 효과는 좋고. 아. 겹티만 새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아니, 만약에 탈거를 했을 때, 천장 아, 겹티 예. 그 유실 부분만 예. 새로 격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글루로. 독특하네요. 이게 요즘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층간소음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영화 같은 거를 크게 틀면 또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흡음 마감제를 통해서 또 그 효과를 감소화시킬 수가 있네. 효과보다는 피해를 감소화시킬 수 있겠네요. 네, 세이프월 동화기업 결국 나왔네요. 유명하죠? 네,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관으로 이동을 하시죠, 피디님.